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아이폰 11 프로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액세서리에 관해서 제가 리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11 프로를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액세서리에 관해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풀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총 3개 제품을 짜자작 한 번에 소개를 해 드릴 거거든요. 일단은 네, 우레탄 필름 제품입니다. 이지스 풀커버 실드라고 하는 제품이고, 또 하나는 이제 카메라 보호 쪽, 카메라 렌즈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필름이고, 이건 광학 필름이에요. 이름은 이지스 필드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도 깔끔하면서 좀 괜찮은 그런 케이스들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아이폰 11 프로 마카롱 슬림 하드 케이스, 이렇게 두 개까지 해가지고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필름부터 한번 부착을 해 볼게요. 이 필름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 장수가 4장 들어있어요. 이 안에 필름이 4장. 그러니까 이거 하나 사면 친구가 한 4명 된다. 그러면 4명이서 하나씩 나눠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금액적으로 엄청 아낄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문 방지가 어느 정도 되고, 제가 이 제품 Z 플립도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 스크래치에 확실히 강합니다. 제가 열쇠 가지고 막 긁었는데 그 약간 위에 코팅되어 있는 것 같아서 쭉쭉 미끄러지는 네,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다음은 투과율이 되게 괜찮아요. 막 지문 방지 필름 이런 거 쓰게 되면 투과율이 확실히 떨어져가지고 뭔가를 볼 때도 그렇게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근데 이건 우레탄 필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투과율이 확실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에 어느 정도 딱 맞아 떨어지면서 케이스 낄 때도 방해가 안 된다라고 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있는 마카롱 케이스까지 같이 부착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필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다잘 끼실 것 같아서 제가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다이소 거를 끼고 있었는데, 네, 여기 보시면 다 깨졌어요. 지금 이렇게 네, 깨져가지고 아 이거 필름 바꿔야 되는데 하면서 네, 이제서야 영상을 찍으면서 바꿔보게 됩니다. 네, 여기에 닦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먼저 이제 깨끗하게 닦아주면 되죠. 슉슉슉슉슉 닦아주고 이 구석도 깔끔하게 닦아줍니다. 네, 먼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바로 장착을 해볼게요. 일단 먼저 이쪽 위쪽 상단을 이렇게 떼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붙이기가 이제 쉽거든요. 마지막으로 먼지가 있는지 좀 확인하고 이쪽 위쪽 홀에다가 잘 맞춰줘요. 이게 좀 어느 정도 맞았다 싶으면 이제 밑에도 마저 떼서 쭉 붙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 밀대로 쫙쫙쫙 밀어주면 끝나요. 요걸로 살살살살살. 어차피 이 기포 같은 경우는 한 며칠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적당히 큰 것만 네, 뺐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론트라고 써있는 이 전면 필름을 잘 분리를 시켜서 떼주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그러면 여기 보면 딱 우레탄 필름만 딱 남거든요. 와, 지금 딱 보면, 와, 틀려요, 틀려요, 확실히.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런, 차키 가지고, 위에 이렇게 긁어도, 실제로 안 긁혀요, 보면.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해도, 네, 괜찮습니다. 보통 이게 어느 정도 긁는 거냐면, 이렇게 긁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전혀 문제 없고, 여기 터치감도 되게 느낌이 좋아요. 그 약간 미끌미끌 하면서, 그리고, 투과율도 되게 괜찮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필름 한번 붙여봤고, 그 다음에 카메라. 네, 카메라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네, 이지스 실드라는 제품이고, 이건 강화유리 보호 필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우레탄 필름이랑 다르게. 그리고 11 프로 맥스 호환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카메라가 3개다 보니까 3개씩 해가지고 총 2세트, 6개죠, 그러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끝에가 라운딩 처리가 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 마감이 되게 좋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강화유리 필름답게 강도가 9H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 두께는 한 0.26mm 정도 되니까 다른 케이스 꼈을 때 카툭튀가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걸 껴도 막 넘어가거나 그러진 않죠. 이거에 대한 다른 필름 대비 좀 장점이 보통 이쪽을 다 막아버리거든요. 다른 것들은.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딱 카메라만 막아준다. 네, 그래서 이런 플래시나 막 이런 센서들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세트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한 세트를 꺼내서 한번 부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떼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여기를 적당히 닦아주고 붙여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올리고 손톱으로 살짝살짝 밀어주면서
위치를 조정을 해줍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맞았다 싶으면 이제 힘줘도 살짝 눌러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올려서 살짝 밀어주고, 네, 눌러주고, 그 다음 마지막 하나도 올려주고, 위치 맞춰주고, 눌러주고, 네, 이러면 끝나요. 여기도 기포가 살짝 생기려는데 역시 며칠 지나면 없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카메라 성능 궁금하시죠? 여기 보시면 문제 없죠? 네, 전혀, 네, 문제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 강화 유리 필름으로 네, 카메라 렌즈를 확실하게 잘 보호해 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튀어나 있는 것도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거의 진짜. 다음은 아이폰 11 프로 마카롱 슬립 하드 케이스입니다. 무게는 약 20g이에요 되게 가볍죠? 20g이고 하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재 자체는 ABS 소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딱 느껴지는 게 부드러우면서도 내구도가 되게 강하다라는 느낌이 확 와닿습니다. 여기 라운딩 처리가 되게 잘 돼가지고 부드러운 촉감과 그 다음에 네, 이 그립감이 되게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번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장착하기가 꽤 쉬워 보이죠? 그냥 여기다가 올려서 네, 눌러주면 장착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 위쪽은 필름이랑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보기 흉하지 않고 좋습니다. 다음은 이쪽 버튼 보게 되면 버튼보다 케이스가 좀 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디 떨구거나 부딪혔을 때 되게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 같고, 여기 카메라도 안 튀어나와요. 이 케이스가 아슬아슬하게 케이스가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대거나 아니면 떨궜을 때 그다음에 1차적으로 좀 보호를 해주는 케이스의 기본적인 기능을 한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착하기가 매우 쉽다는 게 되게 장점이고, 자, 색깔 비교를 위해서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게 스톤 컬러를 착용을 해드렸고, 또 하나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이건 베이비 핑크, 그래서 스톤 컬러를 베이비 핑크 컬러로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 네, 빼는 것도 많이 쉽네요. 그리고 장착을 이렇게 하면, 네, 이건 베이비 핑크를 끼면 이런 모양입니다. 컬러 같은 경우는 화이트, 레몬, 베이비 핑크, 라벤더, 스톤, 파스텔 블루, 네이비, 블랙, 이렇게 여러가지 색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케이스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까지 아이폰 11 프로를 계속 사용하셨다면 케이스가 어느정도 좀 질리셨을 것 같기도 해요. 이참에 케이스 바꿔보시면서 가성비 괜찮고 그 다음에 튼튼한 내 아이폰 11 프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선택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카롱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이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디바이스 기기들도 이런 케이스들이 존재하니까, 만약에 아이폰 11 프로 저랑 같은 폰이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한 번씩 뭐 보시면 네,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랩시 제품에 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를 한번 다 진행을 해봤고,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